시리아 전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 이거는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시즌 2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즌 2가 시리아 전쟁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또 우리 한반도나 우리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자. 유치원생 미만 어린이 12,000명. 요거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죠.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굳이 말하자면은 러시아보다는 돈바스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죠. 돈바스의 분리 독립 세력, 분리 독립 세력 대 우크라이나 정부군. 모양이면은 시리아 전쟁도 비슷해요. 시리아 전쟁도 마찬가지 동부. 주로 북부죠. 시리아 북부, 시리아 북부의 분리 독립 세력, 독립 세력 대 시리아 정부, 시리아 정부. 지도를 보면은 대충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구글 맵스를 보시면은 여기 시리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레바논 옆에 있고, 왼쪽이 레바논이고 밑에 이스라엘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요르단. 조단이죠, 조단 있고, 그리고 이라크가 또 오른쪽에 있어요. 이라크 있고, 그 밑으로 옆으로 가면 이제 이란이죠. 이란이고, 여기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우디가 있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가 있고, 또 여기 조그만에 붙어 있는 얘가 카타르죠. 카타르가 이게 또 여기 있고, 밑에 좀 내려오면 예멘이 있어요. 예멘. 얘네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다 등장을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엮이는데, 어쨌거나 표면적으로는 돈바스 분리 독립 세력 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지만, 한 커플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대 러시아 전쟁이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면은 중국이 중국의 성장, 중국의 성장 플러스 이른바 브릭스 진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와 정부와 분리 독립 세력, 흔히 말하는 IS라 그러나요? ISIS,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죠. 알카에다, 알카에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걔네들이죠. 알카에다, 가에다도 있고, 알루스라다, 다그 친, 뭐 걔들이 등등인데, 그리고 시리아 정부 한 커플 들어가서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 미국 대 러시아의 전쟁이고, 여기도 한 커플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 중국 등장합니다. 이렇게 구조예요.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다바리들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좀좀 형태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표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두고, 왼쪽에 있는 유럽 진영과 오른쪽에 있는 러시아 진영 간의 격돌,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도 시리아를 두고, 시리아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요르단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그리고 카타르라든가 요것들을 한 진영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러시아와 옆에 있는 이란, 얘가 또한 진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서 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유럽이 있고, 그죠? 유럽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우크라이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러시아가 있고, 요런 구조잖아요. 근데 시리아도 비슷합니다. 시리아는 이제 위에 누가 있느냐니까, 아래쪽으로 그럴까? 아래쪽에 사우디 등 아랍 진영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러시아가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 형식이고, 유럽 내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가 바로 영국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아랍 내에서도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가 터키, 이런 구조예요. 아, 물론 그 뒤에는 다 미국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다 미국이 있지. 미국이 있고, 이런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묶여 있어요. 미국이 있고.
미국은 왜 이 전쟁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전쟁의 원인. 전쟁의 원인이 뭐냐? 원인은 석유. 자원이죠, 자원. 이 자원의 획득. 그 지도를 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이게 뭐 지금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미 역사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부터 뭐 진행되고 있죠. 시리아 유전 웰 오일 웰이라고 할까요? 오일 웰 맵 지도를 보면은 지도 보면 대충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좀 잘 나와 있는 게 이런 걸 볼까요? 이거 보시면은 다시 여기 주로 보면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이란과 연결되는 접경 지역 이쪽으로 중심을 해서 이 정유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많이 주로 밀집돼 있죠. 밀집돼 있는데 얘네들 지금 누가 얘를 하고 있느냐니까 US occupation이에요. 미국이 이미 점령하고 있고 시리아 석유들은 지금 미국이 뽑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위에 보시면은 파란색 녹색 부분 있죠. 이건 이제 터키가 또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즘 말 많은 알레포가 여기 있고 다음에 이드립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드립과 알레포 여기가 지금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죠? 그리고 수도 다마스쿠스는 요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여기 또 참여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는 시리아를 땅을 뺏어 먹고 있는 중이에요. 나눠먹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빼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리아 전쟁을 들어보면 시리아 전쟁에는 가장 핵심은 미국과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앞장세운 것이 터키이고 그리고 터키 플러스 다섯 난정이 다섯 난정이들이 있어요. 누구냐니까 사우디 있고 카타르 있고 그다음에 요르단 있고 그다음에 뭐 좀 더 있어요. 요렇게 해서 다섯 난장인가. 이 친구들하고 터키하고 요렇게 해서 이제 결론은 뭐냐니까 시리아를 나눠먹자를 나눠먹자. 시리아를 나눠먹는 이유가 뭐냐? 먹을 만하죠. 일단 유전도 많고 그리고 일단 중동 정체를 미국이 이제 다 먹으려는 거잖아요. 당연히 다 먹으려고 하는데 그 걸림돌이 누구냐니까 이란이란 말이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이란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해결이 됐죠. 이라크도 해결했고 그다음에 중동도 해결했는데 해결 못한 것이 지금 이란이고 그리고 이란과 마찬가지 시리아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시리아를 치고 그런 다음에 이라크는 해결을 했고 이라크는 해결했으니까 이제 시리아를 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란을 치면은 이 중동 전체의 패권은 이스라엘과 미국 인마이 포켓 하는 거고 거기에 나도 한 숟가락 그 밥상에 나도 한 숟가락 올리자는 것이 결정적으로 터키고 그리고 터키와 더불어 이제 미국이 이미 이 세워둔 뭐라 꼭두각시 정권들 요르단과 이집트와 사우디와 아랍 에미레이트와 카타르 이집트 있네. 이집트를 빼먹을래 뭐냐 이집트 있고 아랍 에미레이트 이렇게 다섯 난장이 얘네들이 이제 시리얼 나눠 먹는 거예요. 이제 미국 플러스 이스라엘이 몸통을 가장 많은 걸 먹고 나머지도 이제 나눠서 먹는 건데 각자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는데 어쨌거나 뭐 석유입니다. 문제는 석유의 시리아의 석유자. 뭐 좀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특히는 또 크루드적 문제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지엽적인 문제고. 굵은 줄기만 보자. 그러자면 시리아의 석유 자원을 미국과 이스라엘. 물론 조금 다르긴 해요. 이제 미국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은 오직 돈을 생각할 뿐이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영토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스라엘은 매우 특이한 국가입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니까 헌법에 이스라엘 헌법에 영토 조항이 없어요. 영토 조항이 없는 헌법.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보통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한국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토와 그리고 뭐뭐그 국민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영토 조항이 없는 것이 왜냐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란 개념을 걔네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프크라테스 강이 흐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3000년 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줄기가 아마 터키 쪽에서 발원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쭉 흘러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줄기는 이렇게 흘러나오고 한 줄기는 페르시아만 쪽으로 흘러나가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동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토 조항이 없어요. 헌법에 어디가 이스라엘 국경인지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먹은 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먹고, 그냥 먹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수많은 학살을 거쳐서 그 1945, 1948년도였나요? 8년경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학살 있었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 학살은 지금 최근에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벌써 수십 년, 7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 가자 지구 있고, 다음에 산, 웨스트뱅크 지역들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점점 이 전체가 자기네들 약속의 땅이니까, 레바논도 밑에서 먹고, 시리아도 밑에서 먹고, 이집트도 왼쪽에 있는 거 먹고, 요르단은 말을 잘 들으니까 건너뛰어서 사우디도 좀 먹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전체 이스라엘의 꿈은 이 중동 전체를 의 패권을 행사하는 거죠. 패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인디아, 인도로부터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전체의 길목이 여기잖아요. 그죠? 이 전체 길목에서 맹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생각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생각에 매우 심각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죠. 그죠? 미국. 이거 종교도 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종교도 뭐 유대교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무슬림 있고, 무슬림은 또 시아와 순이 있고, 그죠? 그리고 기독교. 요세 가지 종교가 또 상당히 뭐어뭐 엮여 있습니다만은, 이뭐 이거는 뭐또 이거 자체가 별도의 굉장히 긴 얘기니까 일단 제껴 놓고, 어쨌거나 미국이 원하는 건 돈이고, 자원이죠. 자원이고 영토이자 지역 패권. 여기에 이제 한 자리 끼는 게, 숟가락 하나 올린 게 터키 인생입니다. 터키고, 나머지 이 국가들은 이 다섯 난장이는 미국의 프락시 정권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은 정권이 아니라 미국이 내세운 정권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 이 왕조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집어넣는, 미국과 영국이 같이 집어넣는 거고, 카타르도 마찬가지고,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그죠? 셋다 미국이 만들어준 왕조들이에요. 카타르나 요르단이나 다 사우디 있는 그 왕가라 그래야 되나, 왕족들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현 정권은 사실상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꽂아놓은 것이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뭐 제가 그 사람들 만나보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여기저기서 주스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를 나눠 먹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리아의 자원을 나눠 먹고, 그리고 시리아는 자원뿐만 아니라 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이 중동의 거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이 다음 단계, 이란이죠. 이란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아프가니스탄도 이게 또 등장을 하는데, 파키스탄도 등장하고, 다 등장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왜 했느냐?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원인. 실패했죠. 마찬가지, 중국과 서아시아. 웨스트 아시아 중동이죠. 중동 간 차단.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그죠? 미국이 중국과 중동 간 차단. BRI 루트를 차단한단 말이에요. BRI 차단. 루트를 차단.
실패했죠. 실패했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키스탄도 최근에 파키스탄 임란칸을 쿠데타로 쫓아냈잖아요. 임란칸 쿠데타로 쫓아내고 군부 정권을 내세웠는데 그 이유도 뭐냐니까 파키스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지정학적 위치가 그래요. 중국에서 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렇게 이 뭐라 그러나요? 아라비안 시, 아랍해로 연결되는 지금 항구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이 루트를 건설하고 있죠. 이걸 차단하는 겁니다.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중국은 이렇게 어디 있으네? 이렇게 수요 라인 말라카 해역 여기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삥 둘러서 지금 현재 세계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어디로나 다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파키스탄을 거쳐서 다이렉트 노선을 이제 뚫어서 이렇게 바로 아라비안 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등등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키스탄의 친미 정권을 그걸 성공했죠. 이거는 성공입니다. 실각 플러스 군부 뭐라고 해야 되나 군부의 득세라 그럴까요? 이거는 성공. 이거는 실패. 예? 그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시리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고 그 중심에는 미국과 터키가 아주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시리아를 먹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다 했죠. 이게 2000 아마 3년 2006년 이경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뭐 제가 정확한 연도도 모르겠고 한데 2011년도 경에도 있었고 등등을 진행을 하다가 그 앞장세운 것이 누구냐니까 아이시스죠. 아이시스 이슬람 원리주의자 극단 세력들 있잖아요. 아이시스 얘네들한테 얘네들이 어디서 무기를 다 탱크나 이런 걸 가져왔겠어요? 아이시스 보시면은 얘네들 이 많은 자동차 도요다 좋은 도요다 랜드로버인가 뭔가 이 자동차와 그리고 험비와 등등등 이 친구들이잖아요. 극단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테러 자살 폭탄은 뭐 애교고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들을 수도 없이 저지른 근데 이 무기들 심지어 탱크까지 다 나오는데 이 탱크들 누가 줬느냐니까 터키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키가 아이시스를 지원. 아이시스를 지원했는데 그럼 터키는 어디서 돈이 와서 이 아이시스를 지원했느냐는 거죠. 터키도 살아가기가 빡빡한 상황인데 마찬가지 미국이 줬죠. 미국에서 터키를 지원하고 터키가 아이시스 지원하고 얘네들은 시리아 내전 내전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 무기를 썼다.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정부군의 불법 그러니까 유엔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민간인 학살. 민간인 학살. 그래서 미국이 시리아 정부를 미국이 폭격했죠. 미국이 폭격. 시리아를 폭격했습니다.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게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미국의 자작. 왜 자작? 이걸 누가 밝혔느냐니까 MIT 대학과 UN의 공동 연구에서 밝혔어요. MIT 플러스 UN 조스나. 이 사람 MIT 대학 이 사람이 테드 포스터. 테드 포스터. 교수예요. 핵물리학과 교수.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러시아의 아레스닉 미사일의 위력을 계산했었죠. 테드 포스터. 기억나네? 누구냐니까 이 사람입니다. 테드 포스터. 여기 이분, 이 양반이에요. MIT 대학 테크놀로지 앤 내셔널 시큐리티 에메리투스 석좌 교수예요. MIT 대학의 석좌 교수 테오도르 퍼스톨 줄여서 그냥 테오 퍼스톨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 핵물리학 전공입니다.
이 양반이 이게 시리아 정부군이 불법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것을 밝혀버렸죠. 그랬는데 이 밝힌 내용이 미국 내 보도금지가 되었습니다. 보도금지됐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자, 이런 이제 내용인데 뭐 얘기가 어쩌다 보니까 두서없이 좀 지나갔는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리아 전쟁은 같은 거예요. 사실상 미국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시리아 전쟁은 시리아 전쟁 이꼴 미국의 마지막 전쟁. 왜 마지막 전쟁이냐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전쟁의 패배가 확실시 되죠. 확실시 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얻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힘을 모아서 다른 데서 한번 벌린 것이 시리아 전쟁입니다. 이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건 뭐냐? 그렇죠,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일단 1번 러시아의 힘을 분산.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의 그 전력을 시리아나 쪽으로 돌리기 보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시상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니까 러시아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아마 4분의 1 정도밖에 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분의 1만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고 있어요. 아직 4분의 3이 남아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4분의 3을 이용을 하면 온전한 상황이에요. 왜 온전하냐니까 이 4분의 3을 통해서 나토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힘을 분산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내년쯤 미국의 세일가스가 정점을 찍고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하락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나는 원유와 천연가스 LNG가 이미 좀 점점 바닥을 드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의 에너지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 중동 에너지 필요성이 있고 자 그러려니까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려면은 이란을 일단 친미 정권을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호메이니 이전에 있던 뭐 샤 왕조였나요? 샤 왕조 같은 그런 이제 친미 정권을 이란을 세워야 되는데 이란을 치기 위해서는 전쟁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시리아 를 완전히 복수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시리아를 칠 것인가 라고 하는 방식은 간단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터키가 등장을 합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정말 사람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생뭐뭐라고 볼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에르도안만큼 나쁜 놈은 없는 것 같아. 정말 에르도안은 나쁜 놈입니다. 에르도안 이 친구잖아요 이 양반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오는 것 같아. 제일 나쁜 놈. 왜 이 놈이 제일 나쁜 놈인지 좀 정리를 좀 할까요? 간단하게 왜 터키의 에르도안이 제일 나쁜 놈인지 매우 나쁜 놈. 매우 비열하죠. 비열함의 전형.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에서 그 많은 양민들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터키에서 어린이 축제. 터키의 어린이 축제. 요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왜냐니까 터키랑 팔레스타인은 그야말로 같은 무슬림 국가이고 그리고 멀지도 않잖아요. 그죠? 한 다리 건너면은 시리아만 건너면은 팔레스타인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한 다리 건너면은 닿을 수 있는 땅에서 그 많은 시민들이 죽어가는 중에 자기네 나라에서 어린이 축제를 했다는 거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두 번째 유엔 연설에서 이스라엘을 비난의 학살을 비난했죠. 학살을 비난했는 그러면서도 그런 한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학살을 뭘로 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의 학살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학살은 1번 미국의 무기, 두 번째 터키의 에너지, 터키가 제공한 에너지. 쉽게 말하면 미국의 탱크를
터키의 휘발유를 때렸어.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나왔어. 요거에 요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서 유엔에서는 이스라엘 학살을 비난을 하고 있는. 똑같은 짓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니까 시리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야, 시리아에서 뭘 하고 있나요? 그 아이시스의 잔악 행위를 비난. 행위를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아이시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공급하고 있죠. 이게 터키가 하는 짓이에요. 특히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특히 국민들도 크게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에르도안이나 뭐 그 나물의 그 밥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또 나름대로 이유는 있긴 합니다만, 자, 이게 시리아 전쟁입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 보면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제가 마지막 전쟁이라고 좀 얘기했잖아요. 왜 마지막 전쟁이냐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했죠. 만약 시리아에서도 실패한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미국은 다른 데서 전쟁을 벌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올인입니다. 마지막 올인이고 이제 누굴 데리고 가느냐니까 예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이 유럽을 데리고 왔죠. 영국과 유럽을 데리고 일을 진행했는데 시리아 전쟁에서는 터키와 아랍 국가들을 데리고 진행을 해요. 그리고 터키 플러스 아랍 국가들. 그럼 아랍 국가들은 같은 무슬림인데 왜 미국 편을 들어서 터키 시리아를 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랍의 다섯 난장이들은 미국의 뭐라고 해야 하나, 퍼핏이라고 해야 되나, 퍼핏 정권입니다. 꼭두각시 정권이란 말이에요. 언제 이런 퍼피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권들을 만들어 뒀는지는 뭐 이집트부터 해서 하나씩 보면은 다 시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큰 먹이는 러시아. 자, 두 번째 먹이 우크라이나. 이번에 그 린지 그라함이 깨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천조 수경의 자원, 린지 그라함. 우크라인 리소스라 할까? 리소스. 그래서 최근에 이 양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쪽 보시면은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1트릴리언 월스 오브 미네랄. 지금 얘가 린지 그라함이고 미국 상원 의원이죠. 이거 왼쪽에 세워놓고 뭐라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뭐냐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1트릴리언의 강물이 다 우리께 된다라고 하는 말을 옆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세워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나 참. 아니 이런 얘기는 좀 뒤돌아서서 하든가 어떻게 면전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래,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했는데, 자, 미국에서 러시아 통치를 먹으려는 건 실패했고, 우크라이나 자원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실패. 자, 남아 있는 마지막 희망 시리아. 자, 이미 먹고 있어요. 이미 지도를 보시면은 좀 전에 봤다시피 이미 시리안 오일 웰스 맵스 방금 봤던 지도 볼까요? 요거였나요? 이미 유전지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미 미국이 점령하고 여기 있는 오일을 뽑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고 있는지 한 10년쯤 돼가고 있죠. 그럼 미국은 무슨 재주로 이걸 다 이렇게 점령을 했느냐? ISIS죠. 그럼 ISIS는 왜 미국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느냐? 당연하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시리아에다가 뭐 이라크로 포함해서 여기다가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자, 요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고, 선수들도 비슷비슷해요. 선수들도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영국을 앞세웠고,
뭐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미국이 유럽과 영국을 앞세워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시리아의 경우에는 시리아, 아랍 에미레이트와 터키를 앞세웁니다.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실제 전쟁하는 양상은 비슷했었어요. 우크라이나의 라이나의 네오나치 그룹 반데라라고 그러나요? 반데라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데라 BANDERA BANDERA 우연히 스펠링 같네. 얘네들 앞장세워서 일을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네오나치를 앞세워서 그 돈바스 양민학살 돈바스 양민학살 학살하고 이래서 정부군의 개입을 유도하고 다음에 허위 사실 그래 허위 그러니까 화학무기라고 하는 화학무기라는 허위 이 조작이죠. 조작을 하고 미국이 개입하고 요 순서예요. 마찬가지 시리아도 같습니다. 뭐 다를 거 없어요. 이번에는 유럽 대신 아랍 에미레이트나 같은 아랍 국가들이 들어갔고 영국 대신에 터키가 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국이 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거의 뭐 미국만큼이나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리아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터키가 거의 미국만큼이나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여기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네오나시가 아니고 이슬람 이슬람 원리주의 아이시스라고 하는 그리고 들어갔고 얘들 이용해서 시리아 양민학살을 했고 시리아 양민학살 그리고 정부군의 개입 유도가 아니고 러시아의 개입 유도죠. 개입을 유도했고 시리아 양민학살을 했고 다음에 이번에서 시리아 정부의 개입 됐고 다음에 제가 일을 막 섞어버렸네. 황무기 허위조작 아이고 참 정신 오락가락하네. 황무기 허위조작한 거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이고 다음에 미국 개입하고 여기는 황무기 허위조작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양민학 우크라이나 어디였죠? 우크라이나 양민학살이라고 하는 양민학살이라고는 조작이 있었죠.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양민들을 학살했다. 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미국이 개발하다가 개발 안 했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영국이 했다고들 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실은 실제는 영국의 조작. 영국의 특수부대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양민을 학살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영국이었고 화학무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 시리아에서 그 알레포 지역인가 어딘가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양민들에게 화학무기를 살포해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사진도 넣고 영상도 넣었어요. 한 10년 전에 그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미국의 작품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얘기했느냐니까 테오도로 포스텔 MIT 대학 교수와 UN이 계산을 때렸어요. 계산. 로켓포, 화학무기를 사용했던 로켓포의 사정거리를 계산해가지고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발사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혔죠.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럼 뻔하지. 이런 스토리, 똑같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일단 실패입니다. 근데 시리아는 성공할 것인가? 제가 보기엔 이것도 실패예요. 시리아도 실패. 또 실패하고. 미국에서 미국의 시리아 뭐라고 해야 책략이라 그럴까요? 책략도 결국은 실패한 그러고 이 결국이란 게 언제를 말하느냐? 길어야 3년 정도 실패. 이거 왜 실패할 거라고 보는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끝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실패한 이유. 러시아가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러시아가 힘이 센 이유.
뒤에 중국이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간의 막대한 교역. 그러니까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들을 중국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다면은 결코 미국이 이길 수 없고 그 이유는 중국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을 통해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군수 물자를 중국이 제공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미국의 시리아 침략도 결국은 실패할 거라고 보는데 시리아 전쟁도 실패할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 그 이유 1번 러시아의 군사력은 적어도 군사력 중 4분의 3 이상이 유휴 즉 대기 상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군대를 빼서 시리아에 투입하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러시아는 왜 시리아를 지원하고 있느냐? 그것도 좀 정리를 해보죠. 하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물밑 정중동. 제 생각에 지금 아랍에서 제일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중국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전혀 표시는 나지 않죠. 전혀 표는 나지 않지만은 현재 중국이 여기 각국 사우디와 뭐 어디고 어디나 뭐 이라크나 등등 뭐 요르단이든 이집트든 다 만나고 다니고 있을 겁니다. 다니고 있으면서 여기 있는 국가들에게. 예전처럼 10년 전에 그러니까 대략 10년쯤 전 2016년인가 2014년도에는 이집트나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나 몽땅 다 미국 편을 들어서 시리아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국가들이 중립을 지킬 겁니다. 어쩌면은 시리아 편에 붙을 수도 있어요. 같은 무슬림으로서 터키는 좀 다릅니다. 터키는 매우 매우 특이한 국가인데 터키는 정말 비열함 그 자체가 국가의 상징이라고 볼만한 나라예요.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형제는 무슨 개뿔 형제예요. 중국의 정중동 중국의 물밑 작업에서 아랍 국가들을 중립으로 유도. 예전처럼 예전에 처음에 10년 전에 시리아를 칠 때는 미국이 한 200조 정도, 300조 정도의 군사비를 이 아랍 국가들로부터 격출해서 시리아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미국은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자금을 아랍 국가들, 사우디나 등등에서 뽑아내지 못한다면 뭐 답이 나오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 이것도 같은 얘기 일본과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사이 지난 몇 년 사이 러시아 군사력과 그리고 중국 경제력이죠. 중국 경제력의 막강한 경제력의 급격한 상승이라고 그럴까요? 뭐 발달이라고 발전이라고 그럴까요? 이거죠.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은 이미 지는 해예요. 떨어지는 해 마지막 몸부림, 마지막 발버둥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 전쟁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주소 들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시리아에 대해서 시리아 전쟁의 원인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죠. 그럼 러시아는 왜 시리아를 지원하고 있는가? 러시아의 시리아 지원 원인. 이건 중국과 물려 있어요. 중국의 BRI와 브릭스와 BRI.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러시아죠. 그러니까 중국에 이게 성공해야 러시아도 같이 성공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일심동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시리아를 우군으로 확보함을 해서 미국의 패권을 제지할 수가 있고 미국의 중동 패권 및 석유 독점을 중단시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 지도를 보면 나오죠. 러시아가 여기 뭐예요? 무슨 배라 어디로 해야 되나 이게 지중해,
지중해로 나가는 데 있었어. 그죠? 시리아를 통해서 나갈 수 있어. 아제르바이잔과 그리고 이란을 거쳐서 이라크, 시리아 이쪽 친구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이 라인을 거쳐서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죠. 어쨌거나 바다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란을 통해서 이렇게 페르시아만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쪽을 뭐 굳이 지나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등등 바다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해양 진출하는 해양 진출의 출입구. 지중해. 지중해 맞나요? 아,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맞네. 지중해. 지중해가 아니고 메디테리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중해라고 번역하는 게 맞지 싶네. 그리고의 출구. 여기 이제 러시아가 시리아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치원생만 2,000명, 유치원생 및 그 미만의 아기들만 2,000명. 추산이라고 해요. 추산.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이 학살한 숫자, 학살한 아이들의 수 12,000명 정도였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3,000몇백 명이라고 그래요. Okay. How many children? 보시면 그렇죠. 2024년 10월 12일 날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데서 3,100명 정도가 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숫자의 한 4배 정도. 12,000명 정도 될 거라고 추상을 하고 있어요. 추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자. 미국의 무기, 미국의 폭탄, 플러스 터키의 에너지, 플러스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의 합작.